용자 TV. 안녕하세요. 왕스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육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뒤에 이제 브이로그 영상이 한 편이 더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린 곳에서 구독자님 한 분을 만나 뵈었어요. 근데 구독자님이 저희 영상을 보시고 카라반을 끌고 제주도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적은 정보들로 인해서 정보 공유.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정보들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주셔가지고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영상이 아니라 저희가 제주도에 와서 두달 반여 동안에 지내면서 저희가 알게 된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점들에 대해서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배를 타고 오는 게 가장 저렴한가? 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제주도를 온건 대략 한 4년 전부터 왔고요. 비행기 편으로 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배로도 오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렉스턴 스포츠 한 대를 끌고 왔고요. 올해는 렉스턴 스포츠하고 카라반을 같이 동행해서 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차량을 이용하신다 싶으시면은 수도권 지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완도를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리가 짧은 배편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주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장거리 운행한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는데, 이배 같은 경우는요, 내가 여태까지 배를 많이 타왔다라고 하면 문제 안 되지만, 이 배멀미가 심할 수 있거든요. 목포를 기준으로 대략 한 4시간 반, 5시간가량의 배를 타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가격 차이도 조금 있어요. 완도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반면에, 목포 같은 경우에는 배편이 긴 시간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비쌉니다. 아, 그리고 배 크기도 더 커요. 배 사이즈도 네, 목포가 목포가 좀더 커요.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도로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카라반을 통해서 완도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완도로도 들어올 수 있는데, 배를 타실 때 카라반을 적재할 때 일단 보통 사이즈를 기준으로 두고 있거든요. 완도나 목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무게까지 다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나가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카라반을 이용한다, 혹은 캠핑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녹동항을 추천을 드립니다. 녹동항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했고요. 저희가 이용할 당시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올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고, 그리고 카라반 이용 시에 그 제주항으로 들어오는 다른 배들과는 다르게, 이 녹동항 같은 경우에는 성산포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있는데요. 그 무게에 대한 추가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녹동항을 추천을 드립니다. 단점도 있어요.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배 시간이 좀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시간대가 제주로 들어오면은 낮 시간에 도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 활용해서 제주 여행을 할 수가 있지만, 성산포로 들어오는 시간은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은 6시 반. 밤이 됩니다. 네, 6시 반에 저녁 7시 늦게가 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천에서도 배를 탈수 있잖아요. 네, 지금 12월 10일부터 네. 인천항에서 이 제주까지 제주도까지 오는. 들어올 수 있는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배 운항이 안 됐었는데, 최근 다시 이제. 다시 배 운항이 10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바로 어디서 캠핑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두달반 정도 제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은 바로 화순에 있는 금모래 해수욕장입니다.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 수도를 쓸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캠핑을 한다, 텐트를 가져왔다, 쉘터를 가져왔다 하시는 경우더라도 텐트 설치가 가능합니다. 데크도 있고요. 그리고 모래사장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어서 내가 모래사장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다, 데크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다, 다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했고, 하지만 여기 최대 단점이 뭐냐면, 밤 시간이 되면 차? 맞아. 청수차인가? 아, 살수차. 살수차라고 네. 해가지고, 차량이 밤 시간이 되면은 한 4번, 5번 이렇게 와요. 자주 저녁 와요. 시간에. 그래서 네.
그 자리를 잡으실 때 저희가 잡았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살수차가 오는 바로 옆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선정하실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자리의 강점은 성수기에는 2만원 정도 비용을 받고 전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물론 개수대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바로 편의시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래방입니다. 빨래방이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가 24시간이라고는 하는데 밤늦게까지 하죠? 아니요, 밤 12시면은 문을 닫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빨래를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건조기가 좀 약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당도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맛있습니다. 여기가 저렴하고. 여기가 저희가 식당이 있는 거는 거의 다 먹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식당도 너무 맛있고 여기 절대적인 강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화순 목욕탕이 있습니다. 이 화순 목욕탕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가격 저렴하고요. 가격이 4,000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되게 노후됐어요. 왜 그게 장점이냐? 사람들이 없습니다. 동네 분들만 가시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 목욕탕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고 걱정이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낮 시간대에 가시면 보통 한 두 분,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안전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또 항이 있어요. 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낚시도 즐기실 수가 있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유람선도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름의 관광도 할 수 있죠. 관광도 네.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산방산이 보이고 너무 좋은 그 박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슈퍼가 하나 있는데 보통 그 제주도의 슈퍼들은 보통 10시가 안 돼서 문을 닫아요. 네, 편의점들도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 화순에 있는 슈퍼는 1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화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제주도에 와서 가장 좋았던 곳이 바로 화순 금모래 해수욕장입니다. 네. 두 번째 장소는 바로 하요왕입니다. 하요왕은 이제 세속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세속각 바로 옆에 있는 하요왕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갈래가 나눠지는데 항 쪽이 있고 주차장 쪽이 있어요. 내가 카라반이다, 캠핑카다 하시면은 항으로 내려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텐트를 쳐야 된다, 차박을 해야 된다 하시면 주차장 쪽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항 쪽은 일단 팩다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텐트를 설치하기가 어렵고요. 일반 캠핑카나 카라반을 운영하시기에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하요왕의 어촌계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네. 그래서 만나실 일이 있으면 인사하시고 네. 좋은 정보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1박이 아니라 1박 이상 하신다 그러면은 어촌계장님한테 네. 허락을 받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항쪽에서 만약에 내가 1박 이상을 하게 된다 하시면은 어촌계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쪽이라 그러면은 따로 허락은 받지 않아도 되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차장 쪽에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일단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이 되면은 그 여행객들, 관광객들이 네.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붐비니까 만약에 내가 캠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그쪽은 이제 나만의 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분도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도 이제 편의시설이 네, 되게 잘 돼 있죠. 편의시설이 꽤 잘 돼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요. 네. 화장실 물론 잘 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식당가도 군데군데 많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네. 편의점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편의점은 편의점도 10시까지. 한 10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네.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편의점 운영을 좀 편의점에서 뭘 사야겠다 하시면은 거기서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빨래방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목욕탕 같은 것도 한참 이제 차로 거리가 가야 좀 되죠. 있었고. 네. 그리고 화순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이제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화장실 옆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하요왕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걸어서 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 하요왕에서 이제 차로 가면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표선해수욕장입니다. 네. 표선해수욕장이 저희가 표선해수욕장도 한 일주일가량 있었던 것 같은데 표선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의 터치도 없습니다. 예. 한 달을 있어도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네. 대신에 뭐 어닝을 핀다거나 텐트를 핀다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뭔가 조리를 해 먹고 캠핑을 즐기시고 이런 건 안 돼요. 캠핑카하고 카라반 운영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건너편에 야영장이 있지만 그 한 시기에만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텐트는 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뭐 그 주변을 살펴보면 뭐 텐트를 칠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곳은 텐트를 피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주차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캠핑카라든지 카라반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저희가 갔을 때도 한 진짜 10팀이 넘게 있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장점은 당연히 이제 화장실이고요. 네. 화장실은 굉장히 청결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관리하시는 아주머니 분께서 굉장히 까칠하십니다. 그래서 청결하게 써야 되고 조금 더럽게 하면 바로 들어오십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조금만 걸어가시면 음식점들 다 있고 카페 그쵸, 이런 것도 다 그쵸. 있고. 이 표선해수욕장의 또 다른 장점은 낚시입니다. 낚시. 이 표선해수욕장 근처에 항이 있어요. 표선항이 있는데 이 표선항 일대가 낚시가 정말 잘 돼요. 네.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아마 올라갔었던 게 있는데 낚시를 처음 했어요 거기서. 네. 네. 낚시할 맛이 나더라 초보 네. 입장에서. 네. 네. 그런 생각이 나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빨래방 같은 경우도 내가 차가 움직일 수 있다면은 충분히 조금 움직여 가지고 빨래를 하실 수 있는 곳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점으로 보였던 건 뭐냐면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곳이 조금은 좀 멀어요. 그러니까 그 표선해수욕장 주차장 쪽으로 해가지고 양쪽 끝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주차장을 나가서 차를 타고 가야 될 정도 거리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소는 신양섭지죠. 신양섭지 해수욕장입니다. 신양섭지 해수욕장은 성산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성산포에서 내려서 신양섭지에서 1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신양섭지 쪽으로 내비를 찍고 오시게 되면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화장실 옆으로 주차장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옆에는 주차 라인이 없는 공터가 넓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캠핑을 즐기시거나 캠핑카라든지 카라반이라든지 차박일입시라든지 다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건너편에서도 캠핑카 카라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쪽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텐트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 그 모래사장 안쪽으로 해가지고 텐트를 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내가 이제 텐트도 가졌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실도 길 건너편에 바로 있으니까 화장실 이용하시는 것도 어려움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편의시설은 좀 거리가 멀어요. 네.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내가 좀 먹을 것도 싸가지고 왔고 편의시설도 갈 일이 없다, 제가 볼 때는 한 1박에서 2박 정도 있기에는 상당히 좋은 박지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들거든요.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산에서 내려서 신양섭지에 가셔가지고 한 1박 내지는 2박 계시다가 가시면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소, 함덕해수욕장입니다. 자, 함덕해수욕장 정말 장점이 많은 곳인데요. 편의시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쓰레기 버리는 곳도 바로 코앞에 있고 화장실도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샤워장 같은 경우에는 건너편에 식당을 이용하시면 샤워 시설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대략 한 3,000원 정도 지불하시고 목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동계 시즌에도 운영이 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성수기를 기준으로는 샤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쭤보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맛있는 게 너무 많았죠, 거기. 네, 거기는 진짜 제주도의 번화, 홍대 완전, 느낌. 완전 번화가기 때문에 먹거리도 너무 많고 네. 편의점도 잘 돼 있고 진짜 무엇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곳이고요. 텐트 피칭 가능합니다. 텐트 피칭 충분히 가능하고 불멍이 가능할까? 불멍 가능합니다. 네. 뷰도 좋아요. 바다 뷰도 너무 좋은 곳이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도 많은데요.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일찍 자리가 가서 선점하셔야지.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게 자리가 좁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요. 카라반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리가 협소해요. 하지만 내가 캠핑카다 혹은 내가 차박을 한다 텐트를 친다 하시면은 자리는 그래도 넉넉하게 있으니까 캠핑 한번 가보시고 즐기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아쉽게도 카라반 운영으로 갔는데 카라반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즐기지 못하고 나왔거든요. 함덕해수욕장도 꼭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녕해수욕장입니다. 김녕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캠핑과 카라반을 운영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텐트를 이용한다. 그럼 텐트가 자리가 너무 많아요. 안쪽으로 잔디로 깔려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하시면 진짜 오토캠핑장에 온 것처럼 진짜 뷰도 좋고요. 자리도 너무 넓어가지고 캠핑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곳곳에 있는 개수대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개수대를 통해서 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바로 앞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화장실 이용하시면 캠핑 즐기실 때 또 편안하게 또 즐길 수 있죠. 네. 제주도만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육지보다도 좀 따뜻해요. 그렇다 보니까 물이 얼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방은 12월 달까지 계속 된다고 하니까 여행 오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김녕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 또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가격이 5,000원인데 규모도 상당히 크고 깔끔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것도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내비를 찾아보시고 차량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하는 그런 데도 굳이 차로 이동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다 있으니까 분리수거하는 것도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저희가 갔던 곳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딱히 말씀드리지 않는 몇 군데를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화해수욕장입니다. 세화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좀 협소하더라고요. 주차장 공간도 좀 협소하고 캠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텐트 설치라든지 이런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캠핑카 카라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가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추천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편의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잠깐 하루 1박 정도 캠핑카 카라반을 운영을 하신다면 가셔가지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월정리. 월정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캠핑 카라반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화장실 이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거기는 눈치가 보일 것 같아요. 네. 가서 이제 시도는 해보려고 했는데 좀 캠핑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분위기가 약간 눈치가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이라 캠핑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협재해수욕장입니다. 협재해수욕장입니다. 네, 협재랑 금능해수욕장이죠. 네.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왜 안 되죠? 거기는 아스팔트 주차장인데 주차장도 크기는 크지만 이제 관광객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캠핑할 곳이 마땅히 없더라고요. 네. 협재해수욕장도 추천은 안 드립니다.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다음은 곽지해수욕장이라는 곳도 있어요. 곽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야영이 금지가 돼 있죠. 원래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캠핑을 했었던 곳이에요. 네. 그 건너편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야영할 수 있는 데크도 깔려 있고 너무 잘 돼 있는데 성수기에만 운영이 된대요. 그래서 그 여름 시즌에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을, 겨울 비수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곳을 이용하실 수가 없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비수기에 야영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곽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오시는 분들은 가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오테오 해수욕장입니다. 네. 이오테오 해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캠핑카 카라반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솔직히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 근데 거기는 해수욕장에서 약간 조금 옆쪽에 있는 이호랜드. 네, 이오테오 해수욕장 해변을 가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텐트가 촌이 있죠, 맞죠? 텐트 엄청 많은데 시층만 돼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장시간 방치되어 있는 텐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텐트를 피칭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주변에 이제 캠핑카 전용 주차장들도 있고 캠핑카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곳이긴 한데, 그 옆쪽으로 보시면 이오랜드라 그래서 네. 이오테우 해변 근처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냥 갓길처럼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캠핑카 카라반을 주차를 하고 캠핑을 즐기시면 되는데,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오테우에서 1박을 머물긴 했거든요. 왜 추천하기 싫으냐, 비행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항 부근 근처에 있다 보니까 비행기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내가 제주도 관광까지 왔는데 비행기 소리를 계속 하루 종일 듣는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이제 제주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오테우 해변에서 1박을 묵으시고 이제 제주항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예를 들어서 제주항에 내가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다, 근데 당장에 이제 캠핑을 하룻밤 즐기고서 가야 된다 하시면은 이오테우 해변도 괜찮은 장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핑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저희가 갔었던 이오테우 랜드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캠핑카 카라반 운영하시는 데 포타포티라든지 뭐 고정식 변기라든지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따로 별도의 변기를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박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보진 못했지만 다음번에 온다면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곳들도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새별오름이라는 곳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추천도 해주셨고 저희가 한번 답산도 다녀왔는데 새별오름 근처로 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노지 캠핑을 즐기고 싶으신다면 새별오름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군데군데 그 많은 괜찮은 뷰를 갖고 있는 장소들이 있으니까 가보시면은 새별오름에서 캠핑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역시 이제 노지 캠핑을 하게 되면 화장실은 없다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우도, 비양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뭐 직접 저희가 답사를 가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곳은 요 정도 선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외에도 뭐 해안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곳곳에 이제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역을 도신다면 해안도로를 타고 돌면서 곳곳에 이제 캠핑을 즐기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전기가 부족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청수도 부족한 일이 생기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캠핑 스테이션이 대체적으로 제주도에 가장 유명한 게 덕천연수원이라는 곳입니다. 덕천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해안도로 쪽을 타고서 해안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륙 쪽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셔야 되는데요. 덕천연수원을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아시겠지만 이곳이 캠핑카를 위한, 카라반을 위한 곳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좁아요. 카라반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캠핑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오직 딱 하나, 분전반은 단 하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게 딱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대는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하지만 저희가 이용할 당시에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단자는 공사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충전할 수 있는 단자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미리 전화를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덕천연수원의 장점은 숙박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숙박을 이용하면서 충전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숙박비는 대략 한 6만원에서 7만원 선으로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하고 식당이 운영 중인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식당은 저녁 기준으로 이 된장찌개나 김치찌개가 가장 저렴한 금액이었는데 7,000원에 식사를 하실 수가 있었고요. 뭐 반찬도 괜찮았고 음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하고 아침은 가능하다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다 동일합니다. 2,000원이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사이즈가 굉장히 스몰 사이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캠핑 스테이션 이용하실 때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요. 전기 충전 가능합니다. 청수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물을 버린다거나 오수를 버린다거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1회 충전이 6시간인데 5,000원이거든요.
뭐 여러 문제로 인해서 관계자분께서 까칠한 느낌이 좀 느껴지더라고 네. 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좀 사용할 때 안일하게 사용을 했으면 사람들이 너무 관계자, 막상 관계자분께서 그렇게까지 좀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기분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난 참을성이 좀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전투 본능이 있고 참는 거를 못한다 하시면은 가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묵묵했어요. 네. 네. 저도 그래서 묵묵하더라고. 만약에 내가 좀 참을성이 있고 전기가 너무 부족하고 하신다 하시면 솔직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청수는 구하기가 어렵진 않거든요. 전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 충전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덕천연수원 추천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그 총평을 좀 드려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두 달 반 동안 정말 많은 분들도 만나고 오늘도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구독자님께서 또 치킨까지 또 네, 주셨거든요. 선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남촌노사님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킨을 또 주셔가지고 이따가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제주도에 관련된 여러가지 팁들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장작 부분이에요. 장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작을 실제로 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서귀포에서 장작을 또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요. 15,000원에 한 망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는 형태로 되었거든요. 비대면이에요. 소량인데 차량 안에 있는 거를 꺼내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장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다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작을 태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장작을 구매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말려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도 오면은 장작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상당히 의외로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장작 어떻게 구하나요?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장작을 구하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당근을 보시면 되는데요. 당근 그 중고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시게 되면 각 지역별로 귤박스를 무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귤박스라든지 팔레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얻어다가 장작 굴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주도 여행을 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은 성산에 오느냐 제주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 방법을 달리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주에 오시는 경우라면 이호태우나 함덕해수욕장을 기점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도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성산으로 오신다 그러면 신양섭지를 기점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도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 좋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가면은 그게 상당히 기름값도 많이 나오고 힘들거든요. 도는 방향으로 선택을 시계 하시면 시계방향이든지 시계반대로 방향 도시든지 네.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여행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저희 그리고 택배를 혹시 받으셔야 되는 경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보통 택배를 어떻게 받으시면 되냐면 그 내가 있는 곳에 화장실을 보시면 화장실에 주소가 있거든요. 그 주소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에다가 캠핑카라고 적으시고 거기에 이제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전화 꼭 주시라고 도착하실 때 전화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보통은 전화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은 캠핑카, 카라반 여행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제주도에서 두 달 반 열심히 생활하다가 육지로 돌아갑니다. 더 좋고 더 많은 영상들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용자TV 재밌게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사. 용자TV